자, 여러분들, 내신 다지기 16페이지부터죠. 16페이지 펼치겠습니다. 16페이지. 제가 중요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은 칠판에 필기를 해드릴 건데, 아닌 부분, 쉬운 부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하고, 한번 다시 짚어드려야겠다 하는 거 그냥 말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알아서 잘 필기하세요. 자, 1번 문제. 뭐 물어보는 문제예요? 방향.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근데 상당히 친절하게 나온 문제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방향 가지고 장난을 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에서 보기 중에 틀린 부분을 고르세요 라고 나오고 어떤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보기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변이는 20m이다 라는 보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변이가 20m라는 보기를 보고 이게 틀린 보기다 라는 거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틀린 거죠? 방향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죠. 변이는 제가 벡터라고 말씀드렸어요. 벡터는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이 없다면 틀린 거예요, 그건. 자,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3번도 넘어가겠습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 넘어갈게요. 다 마찬가지 문제죠. 자, 그럼 6번 좀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에 보시면은 가속도 운동이라고 나오죠. 가속도 운동. 자, 여러분들 가속도 운동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뜻하는 바가 뭘까요? 가속도가 있다라는 건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요?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죠? V가 변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문제 보시고 이거 바로 와닿지가 않았으면 좀 적어두고 외워두세요. 이거는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가속도 운동, 즉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건 여러분들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는 여기 당연히 크기가 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변할 수가 있어요? 방향이 변하는 운동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크기와 방향을 모두 보셔야 된다라는 것좀 주의를 해주세요. 자, 보기를 좀 보겠습니다. 1번 진자 운동을 하는 그네. 진자 운동 뭐였어요, 우리? 진자 운동 이거였죠. 줄에 매달려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진자 운동이었습니다. 얘는 뭐였어요? 얘는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죠. 무슨 운동이라고 볼수 있어요? 속도가 변했다. 무슨 운동이죠? 가속도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수평 방향 던진 물체. 이거 뭐였어요? 등가속도 운동이었죠? 왜 등가속도 운동이었어요? 여기 작용하는 힘이 하나밖에 없다. 어떤 힘이 작용했었죠? 작용하는 힘이 오로지 중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얘가 등가속도 운동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등가속도 운동도 여러분들 가속도 운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역시 가속도 운동이 맞습니다. 자, 3번.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 이거 뭡니까? 등속 원운동이죠? 자, 여러분, 등속 원운동에서는 물체가 아니라, 속도의 크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뭐가 변하는 거죠? 방향이 변하는 거죠? 이 방향이 변하는 거 역시 가속도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맞죠? 좀 적어드릴까요? 등속 원운동. 크기는 일정한데, 뭐가 변한다? 방향이 변한다. 이런 운동이었죠. 자, 4번.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물체. 이거 역시 그냥 등가속도 운동이었죠. 뭐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자, 5번. 직선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은 상자. 뭐죠, 이거? 등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예시죠. 자, 등속도 운동. 두 가지만 좀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뭐였어요? 하나 컨베이어 벨트,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두 가지만 좀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6번에 5번이 등속도 운동이다라는 거 보면은 아주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거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이렇게 각각의 운동이 뭔지를 문제를 보자마자, 아, 얘는 진자 운동이고 얘는 크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었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 바로 들어오셔야 돼요.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이 문제 좀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와닿지 않는다 하면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7번 등속 원운동이죠.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8번에서 이거 하나만 좀 짚고 갑시다. 여러분들 8번에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 나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살짝 헷갈리는데, 제가 그래프 볼때 항상 뭐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항상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X축과 Y축이 뭘 의미하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얘기다. 아이 뭐 저런 당연한 얘기를 뭐하러 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저거 잘못 봐가지고 문제 틀리는 친구 정말 많았습니다. 모의고사에서 틀리면 다행이죠. 모의고사에서 틀리면 아 X축 Y축 열심히 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실전 가서 이거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아는 문제인데 내가 X축 Y축이 VT 그래프라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ST 그래프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틀렸습니다. 피눈물 나오죠?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습관 들어놓으세요. X축과 Y축을 먼저 확인하시고 문제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은 여기 X축 Y축 확인했더니 무슨 그래프예요? VT 그래프죠? VT 그래프에서 짚어드려야 될 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울기가 뭐였죠? 기울기가 가속도였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VT 그래프의 넓이는 뭐가 됐습니까? 넓이는 변이가 됐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